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차요.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자, 오늘은 소사 본동에 나왔고요. 서해선 소세울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등기의 집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외관 모습 보셨죠? 아주 깔끔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세대별로 한 대씩 겹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부천 소사 본동 중에서 가장 예쁘다는 거. 자, 실내 내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박가. 서해선 소세울역에서 가장 예쁜, 그리고 소사 본동에서 가장 결이 좋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 등기의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예요? 네. 오. 발음 좀 이상했네. 아파트 등기의 집에 왔어요. 테라리움 모니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요. 네. 전실 자체가 아주 아늑하고 예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부터 보실게요. 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쫙 살펴봐드리면 진짜 아늑하고 아주 예쁩니다. 집 자체가 결이 일단 너무 좋아요. 욕실은 솔직히 조금 작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실질적으로 조금 사이즈에 비하면 좀 작아요. 그냥 샤워하시고 세면하고 볼일만 보시면 되는 그런 메인 욕실이에요. 근데 진짜 깔끔해서 예쁜데요? 일단 그냥 깔끔해요. 네. 엄청 큰 욕실은 아닙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2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깔끔한 2번 방. 사이즈도 자신감 있게 큼지막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3200에 3000 나오는데요. 되게 크게 나왔네요. 뒤피도 침대, 뭐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갑니다. 네. 거의 서울 안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위에 빌트인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블라인드 쳐져 있다고 조망이 안 좋냐?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 살짝 비치는데 찌찌비 보여요. 네,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거실 조망을 바로 보게 될 거거든요. 네. 여기가 8층 높이여서 막힘이 없는 조망을 자랑합니다. 오, 시원해요. 네, 그리고 건물도 지금 아무리 우리 집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 보입니다. 예, 8층이고 거실 폭은 4400에 4300. 널찍한 거실 원하신다면 이 집을 추천드릴게요. 뭐 대형 TV, 대형 소파 다 들어가고, 거실을 굳이 TV, 소파 이런 것만 놓는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거실을 좀 넓게 쓰신다고 하면 여기에 엄청 많은 걸 꾸밀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개성 있게 꾸미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구조예요. 환기창 들어가져 있고 싱크볼, 조리 공간, 그리고 아이들 식탁이 큼지막해서 좋습니다. 멀티 공간이 앞에 상당하기 때문에 식탁을 연장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공간이 궁금하실 텐데 짠! 아니, 세탁실이네요? 네, 세탁기. 네. 건조기가 일단은 저희가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은 다용도실 살짝 아쉽게 작습니다. 그래도 여기 따로, 네, 있으니까. 그쵸,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주방 거실 너무 넓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3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입니다. 괜찮은데요? 이쪽 사이즈는 괜찮아요. 2800, 2700 나오는데. 네. 지금 여기가 원래로 따지면 세탁실인데 좀 협소해요. 아, 그래도 요거를 좀 쓰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주방 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옵션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이 화장실 대피 공간에 실내기가 있고 철문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보일러 소음과 실내기 소음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동해서 바로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오세요. 3500에 3400. 크다. 이거 꿀벌 팀장님으로 표현하면 3500에 3400. 머리띠 막 짤랑짤랑 흔들리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예. 바까. 자, 그리고 안쪽에 이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펼쳐져 있어요. 유용한 공간이죠. 네. 드레스룸으로 활용 안 하신다면 홈카페를 꾸밀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기창이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빌트인 에어컨 옵션에 지금 DP가 엄청 큰데 지금 안쪽에 붙박이장, 침대를 앞으로 좀 더 당기셔도 됩니다. 부부 욕실을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 집의 컨셉. 부부 욕실 그리고 메인 욕실이 사이즈가 똑같다. 그러네요. 부부 욕실은 큰 장점이 있고 메인 욕실은 조금 크기가 비슷하니까 약간 협소하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공간, 주방, 거실, 방들은 다 크게 뺐다. 바까. 여기가 10평수 30평에 입주금은 6천 정도 있으시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소세울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시흥 IC로 해서 시흥도 빠져나가기 쉬운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에서 결 좋은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이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현장이에요.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별 연락 주시면 건조한 막가가 친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바까.